KT위즈 외야수 이진영이 은퇴를 발표했습니다. 이진영은 19일 구단과 면담을 했다. 단장님도 새로 부임하시고 팀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들었다. 그런 점에서 내가 은퇴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진영은 올 시즌 110경기에 나와 3개의 홈런, 39타점, 40득점, 타율 3할 1푼 8리를 기록했습니다. 1군에서도 3할 이상의 타율을 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만큼 은퇴가 이르지 않냐는 시선도 많은데요. 다른 팀으로 이적할 생각은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이진영은 다른 팀에서 야구를 하면 좋겠지만 그 팀 역시 젊은 선수들이 있을 거다.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마음이 컸다고 답했습니다. 은퇴 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코치 제의는 없었다. 너무 갑작스럽게 면담을 하고 결정하게 돼 당황스럽지만 뭘 해야 잘할 수 있는지 천천히 고민을 해보겠다고 전했는데요. 1999년부터 올해까지 20년간의 프로 생활을 끝내고 가족에게 돌아가는 이진영의 앞으로의 어떤 야구 인생이 선택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. 너무 좀 갑작스러운 은퇴 선언이었기 때문에 이진영 선수를 사랑하는 많은 팬분들께서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데요. 코치로서의 삶이 계속될지 아니면 그 이후의 삶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